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엔 4일은 전국의 밤부터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 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너울상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단비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이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시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밤부터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사이로 경기 7도, 전북 6도, 부산 12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 사이로 서울 22도, 강원과 제주 23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북경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 속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20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1.0m에서 2.5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로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화재 피해가 없도록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